뭐 개인량 자체는 적지만 매력적인 사운드가 납니다. 네. 텔레네? 텔레. 진짜 텔레 소리가 나네. 텔레 소리가 나? 정말 욕심이 없다라는 느낌이 드는 진짜 그런 톤이었어요. 라마단 기간 같은 그런, 그런 느낌의 Gear Times. 네, 스트라토캐스터가 말띠입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벌어요. 디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랑 띠동갑이죠? 띠동갑이죠. 5466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스트라토캐스터가 나온 지가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 54년이 70년 전이라는 것도 좀 놀랍고요. 그러면 이제 진짜 54년생이 올해 7순이시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와, 이 진짜 엄청나네요. 세월의 흐름이라는 게. 저희가 그러나 10년 있으면 7순이야? 네. 아, 그렇습니다. 선생님 말씀 드렸잖아요. 8순 전에는 기타 만회 찍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야 우리 60주년 한 게 10년이 안 된 것 같은데 하고 찾아보니까 진짜 딱 10년 전 지금 요맘때 네. 2014년 6월쯤에 네, 60주년 기념 모델 저희가 리뷰를 한 영상들을 보고 격세지감이 진짜 느껴지는. 그때도 저희가 뭐 야 팬더가 벌써 60주년이나 됐네요 네, 이러고 있었는데 70주년이요 진짜. 아 너무 오래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70주년 기념 모델 1954 스트라토캐스터 NOS 모델 같이 오늘 리뷰를 해볼 거고요. 와이드 페이드 투톤 선버스트입니다. 54년도 이제 스트라토캐스터 출시가 된 해죠. 예.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20세기를 뛰어넘어 21세기까지 2세기에 걸쳐서 대중음악계를 어떻게 보면은 기타라는 어떤 이 영역을 거의 상징과도 같이 이끌 거라고는 아마 레오 팬더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이 정도는. 네. 진짜 상징이 됐죠. 모든 기타는 어떻게 보면은 팬더와 깁슨 그리고 스트라토캐스터와 레스폴 여기에서 파생된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 뭐 그런 정도의 세계관을 구축했으니까요. 맞아요. 진짜 70주년 동안 대단했습니다. 스트라토캐스터 대단합니다. 진짜 지금도 앞으로 100년간 또 대단할 것 네, 같습니다. 네, 대단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아무리 뭐 혁신적인 기타들 어마어마한 기타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팬더 스트라토캐스터의 영향을 아예 안 받은 기타라는 건 존재할 존재하죠, 수 없죠. 저희. 네, 698만원 지금 커스텀샵에서 이 가격이면 이제 싸다는 생각이 드는 가격대에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념 모델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바람마 스펙 살펴볼까요?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는 3.54kg고요 두께는 44플러스 2mm 12프렛 뒤틀레는 80mm로 아주 두툼합니다. 투피스 셀렉트 애쉬죠. 반갑네요. 애쉬 위드 옵셋심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된 바디고요. 원피스 쿼터손 메이플렉에 네, 이 소프트 V쉐입 넥이 들어가 있죠. 오, 그렇죠. 네, 네.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피니쉬 빈티지 스타일의 팬더 로고가 들어가 있는 헤드머신 보실 수가 있고 뒤쪽에 보시면 네, 여기 커스텀샵 로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풀넛에 41.3mm 너트 너비에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010게이지 줄이 올라가 있어요. 지판은 원피스 쿼터손 메이플로 동시에 구성이 되어 있고 지판 공률 반지름이 요게 이제 7.25에서 9.5로 가는 컴파운드 레디우스입니다. 184mm에서 241mm로 가는 혼합 공률이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제스카 미디엄 빈티지 4709 프렛 올라가 있습니다. 커스텀샵 핸드마운드 54 싱글 코일 픽업 3개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트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57보다 각이 없어요. 다 이렇게 동글동글해요. 여기도 동글동글하고 네. 여기도 동글동글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브가 다르게 생겼죠. 돌림뱅이. 돌림뱅이. 돌림뱅이가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 샤프트가 더 크고 네. 이게 좁아요. 네, 여기, 글씨 써 있는 데가 좁아. 여기 모자 챙이 좀 예, 짧아요. 챙이 좀 짧고 네. 요거 픽업 셀렉터도 네. 물방울이에요. 네, 물방울 모양. 네, 이렇게 뾰족한 느낌 아니고. 예, 뾰족한 느낌으로 동그랗고. 그리고 뭐 리버스 와운드, 리버스 폴라리티 이런 거 뭐 없고요. 없고요. 네. 이것도 피커 카바도 동글동글해요. 네. 전체적으로 뭔가 약간 동글동글. 그렇습니다. 약간 아동용으로 잘 이렇게 뾰족한 좀, 부분을 예. 다듬어 놓은 것 같은. 좋습니다. 여기도 5웨이로 달아놨네요. 아무리 오사지만 그래도 요즘 쓰기 좋으라고. 오우 좋다.
자동 연주 시스템이 있는 걸 되게 재밌네요. 소리 진짜 옛날 것 같다. 너무 옛날 소리가 나. 마샬에다 꽂아도 뭐 얘를 이길 수 없죠. 아이고, 아이고, 야 이거 듀얼리스트 이런 거 지금 막 기타 터지는 거 아니야? 좋다. 빈티지 그 자체네. 지금 여기도 우리 커스텀 샵 보면은 네. 뭐 50년대 Fat 50s 스트라토캐스터 있고 55 있는데 네. 54는 없거든요. 야, 54는 이건... 건드리기 쉽지 않은 연도예요. 네, 아, 진짜. 레드락스입니다. 야, 이거 레드락스가 이 정도. 이게 다른 기타의 레드락스 그 다른 기타의 듀얼리스트 해놓은 정도가 여기서 레드락스에 나오는 느낌이네. 글쎄요.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떨떠름하냐. 야, 진짜 그 원초적인 그 매력을 잘 살려놨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려고. 뭐 이렇게 그리워 뭐가. 마샬 개인 어디까지 나오나 한번 그러니까 들어볼게요. 뭐 나오겠어요? 아, 얼마나 안 나올까.
베인량 자체는 적지만 매력적인 사운드가 납니다. 네. 텔레네 텔레. 진짜 텔레 소리가 나. 텔레 소리가 나. 아 좋습니다. 어 뭔가 정말 욕심이 없다라는 느낌이 드는 진짜 그런 톤이었어요. 마음을 비우고. 네 마음을 네. 비운 그런 느낌. 네. 뭔가 약간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것 같은 라마단 기간 같은 그런 그런 느낌의 떨어진 곡을 한번 전주해 보죠. 뭐. 네. 네 가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쳐도 옛날 노래처럼 들리나? 네, 빈티지한 신남. 네, 야 좋다. 야 말띠야. 진짜 정말 추억에 잠기게 하는 톤이네요, 진짜. 그리운 사운드. 오사 아스트라토캐스터 NOS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57보다 형님이네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57보다 형님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형은 형이네. 나름대로 매력이 확실히 있어요. 네. 네. 약간 이런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들어보면은 어떤 사운드 자체 힘도 그럼 뭐 발랄함도 뭐 팬더 특유의 그런 당의 감성 이게 원조니까 네. 그런 느낌이 느껴지지만 어딘지 모르게 아련하고 그리운 젊고 쌩쌩한데 아련하고 그리워 내 아버지 어린 시절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뭐 이렇게 그리워 뭐가 그 뭔가 약간 집에서 있잖아요 부모님 그 옛날 흑백 사진 젊을 때 나보다 어릴 때 그거 보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 분명히 젊고 쌩쌩한데 뭔가 아련하고 그리워. 이런 느낌. 그러네 이거 드라마틱합니다. 네. 기타 평이. 내 아버지 어릴 적에. 네, 네. 아, 좋다요. 좋습니다. 자 오사 스트라토캐스터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80이고요. 선우 사운드 34,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9, 79.5. 아니 가성비 13, 14나 받았으면 넘을 법도 한데 진짜 약간 커스텀샵이 요새 80에 저주에 걸렸는지 다 79, 79.5 진짜 아깝게 계속 여기서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디자인하고 유저빌리티가 고정값이 네. 나가니까 약간 거기서, 좀 네, 그쵸. 뭐가 나올 게 특별한 게 없으니까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유저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나 뺐어요. 네. 아, 활용도가 그리움은 뭐 그리움인데 활용도 그거 뭐 하이게인 같은 건 이제 뭐 아예 뭐 그러니까 감성은 진짜 제대로인데 여러분들이 그 어디다 쓰실지를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억의 오사 모든 것은 대중음악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기타 The Guitar The Guitar 네 54년 스트라토캐스터 같이 보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기타로 선생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기어타임스 기어